유럽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번 주말 기온이 무려 47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 트레비 분수에서 손을 씻습니다. 떨어지는 물을 손으로 받아 세수도 합니다. 이탈리아에 올해 첫 열파가 상륙했습니다. 기온이 섭씨 37도까지 치솟자 이탈리아 당국은 시민들에게 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A bottle of water for maybe twice what you buy in the shop next door. So to give this is a real benefit for all of us. 로마 등 18개 지역에 폭염 최고 등급인 적색 경보가 내려진 상태. 일부 지역에선 이번 주말 40도 가까이 치솟을 전망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선 2일 낮 최고 기온이 44도에 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하라 사막 수준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 포르투갈의 기온이 47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e cœur de cette masse d'air d'origine nord-africaine, donc qui va transiter par la péninsule ibérique, et bien cette masse d'air est susceptible de donner des records de température du côté du Portugal, l'Espagne. 다음 주 초까지 벨기에 브뤼셀은 33도 안팎, 프랑스 파리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는 등 유럽에서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TV 조선 김지수입니다.